거꾸로 보는 거라서 석양이지는 시간이라 잘안 보이겠구나. 좀 리얼하게 보여드려야 할 듯. 아이고, 따갑다. 비타민나무 또 스멀스멀 분양질을 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비타민나무에 대해서 한번 또 허심탄회하게, 제가 요즘 상담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짜증이가 늘어서, 아, 그렇게 정보를 올려드려도 또 당하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어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비춰주세요. 아이고, 야야, 여기. 왜? 어? 왜? 어? 내가 이 녀석들. 엄마? 아이고, 뭐좀 봐야 될것 같아. 여기 하얗게 된 지점? 뭘까요? 변태했네요, 변태. 아이고, 징그럽겠다. 네? 변태. 뭐야, 뭐긴. 벌레지, 벌레. 벌레가 없기는 개뿔. 또 화천비 타임 열받는, 열받는 타임. 벌레가 없는 순 없죠. 여기 지금 구멍이 난거 보이시죠? 이 안에 기주, 여기.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안에 또 벌써 새끼를 친 거고, 변태해서 날라갔고, 얘도 지금, 나비, 나방. 비타민 나무가 지금 별로 볼게 없죠?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작은 나무는 아니에요? 왜? 지금 열매를 이렇게 못딴 것도 있고, 이제 가을 전정 한번 시원하게 해줄 때가 됐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안 따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벌레, 이거 나방들이 지금, 저리 가! 나방! 힘들어? 힘들어? 아유, 흔들면 먼지밖에 더 떨어지겠으니까, 지금. 흔들어서 잘 따보세요. 능력 있는 분들, 흔들어서 잘 잡으십시오. 왜? 자, 이런 것도 벌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벌레들이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벌레들이 알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렇게 잎이 뭉쳐있다 이런 거는 100% 네, 벌레예요. 자, 발로 지지지지하게 밟아주시고. 오늘 또 말이 길어지겠는데? 알겠어, 얘들아. 너네도 방송 한번 할래? 귀여운 것들. 아, 얘는 죽었어요, 지금. 저기 올해 열매까지 이렇게 맺었는데,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나? 담담하게?
네, 말라 죽었습니다. 네, 왜 말라 죽었냐고요? 아, 또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다. 네, 벌레 먹고 병충해가 있어서 말라 죽었죠. 네, 얘도 지금 엄청나죠? 이거 한 그루. 두 그루가 이렇게. 아, 한 그루다, 이거. 자,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어우,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두 그루 같은 한 그루예요. 두 그루 같은 한 그루. 모기 또막 문다. 가위 안 갖고 나왔는데. 이씨, 이거는 저희 이제 정리할 거예요. 비타민 나무.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최소 몇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가 죽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나무를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은 아쉽겠지. 저는 마음만 먹으면 비타민 나무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재수없겠는데? 죄송해요. 재수없게 말했어. 얘도 올해 비타민 나무 열매 많이 열었는데, 수확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했는데도, 또 이제 올해 워낙 재배가 잘 돼서, 그리고 이 씨앗은 받아서 뭐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냥 밖에 버립니다. 씨앗 받는 방법은 한번 안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는 그때 어렸던 애들 있죠? 어렸던 애들. 자, 뿌리에서 나온 애들이 열매가 안 맺는데 어떻게 안 맺어? 신기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얘기하시는지. 왜안 맺어? 이렇게 잘 만큼인데. 뿌리에서 나온 애들이 이렇게 잘 만큼인데. 맨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딘지 알아요. 얘의 가시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워낙 풀이 많으니까 풀은 제거하시고, 얘는 내년에 이제 더 많이 크겠죠. 내년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크는지. 그래서 나무는 저쪽, 이것도 이쪽 옆에 뿌리에서 나온 거라 올 봄에 되게 자그만했었잖아요. 지금은 한 1m 정도 큰것 같아요. 많이 컸죠? 벼보다 커요. 벼보다. 그래서, 자. 알겠어. 울지 마. 짖지 마. 자, 이렇게 또 가을 되면 죽는 애들 나오고, 얘는 저번에 엄청 잘랐는데 저 끝에 수확 못했어요. 수확할 시간이 없어, 또. 아, 수확 결정적인 거. 수확을 해도 팔을 데가 없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 사실. 문제는 그거죠? 많이 찾지 않는다는? 누가 사 먹나, 이렇게 비싼 걸. 얘도 지금 말라 죽은 거 같고. 말라 죽었죠? 그래도 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눈이 많은, 눈이 두툼하고. 순나무. 얘, 100% 순나무. 100% 순나무. 암나무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다 암나무고요. 자, 얘도 가지치기 좀더 해줘야겠죠. 가을에 할 거예요. 비타민 나무 재배하시는 분들 한번 오세요. 봅시다, 한번. 만나서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내년에 터야 되는 게 올해 터요. 아, 잘 보면 참 그것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찾아봤네. 이게 내년에 맺어야 될 열매들이 올해 또 맺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가지만은 비타민 나무 파람잘날 없습니다. 자, 여기 또 벌레가 똥 싸고, 또 여기 변태 이렇게 또 탈피해서 나갔네요.
열매도 안 땄네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얘도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죽는지 사는지. 너무 가까이 심었다고? 나무끼리 너무 가까이 심었다고? 안아똥이다. 모르면 잠자코 계세요. 아이고. 나무가 작아 보이진 않죠? 이게 한 3m 가까이 될 것 같아. 이래요, 지금. 올해는 그래서 잎도 많이 수확 안 해놨어요. 조금 해놨어요, 조금. 평소에 나가는 정도의 양. 자자자자. 자자, 오르는 마른 병들이 오고, 그 다음에 얘 이거 미국 소녀나방 애벌레. 톡톡. 우린 톡톡벌레라 그래요, 이렇게. 얘를 탁 건드리면, 여기 톡톡, 톡톡 도망가거든요, 얘가. 아, 너무 징그러워. 예, 예. 야, 이제 제가 가루가 날리면 몸이 가려워요. 자,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예, 순놈. 그래서 암수를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할 때, 구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눈이 보이게끔 제가 찍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눈이 아래서 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얘가 좀 또렷하게. 쟤는 제가 지금 얘 이렇게만 봐도 얘 벌써 순나무거든요. 이게 이 눈이 되게 도톰하고. 잘 안 보이겠다. 카메라 꽂아서 그래요. 오늘 제가 기분이가 별로 안 좋은가? 눈이 달라요, 눈이. 눈이 다르고. 하여튼. 일단은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시는, 이 암놈? 암나무? 암나무. 그리고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왜 안 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안 보시지? 얘도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자꾸 나오잖아요. 내년에 나와야 되는 애들이지. 근데 전장을 하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장을 좀 늦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새로 나온 애들. 새로 나온 애들. 얘가 또 여기 이렇게 내가 이 발음이 안 좋다. 이렇게 있는 애들은 벌레가 있는 거예요. 요 속에 벌레가 있어요. 여기 벌레 똥이 유난히 많다. 벌레 똥. 얘는 다 벌레 똥. 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비스. 조선의 애호박. 그리고 얘 종작살 나무는 신기하게 처음에는 하얀 보라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시드 얘가 갈 때는 이렇게 하얗게 바뀌더라고. 신기해. 이쁘죠? 이것도 다 약으로 쓴다는데 우리는 그냥 열매 보려고 키워요. 이쁘다, 애호박. 자, 사실 비타민 나무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안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제 또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들으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왜 재배하려고 하냐? 왜 재배하려고 하냐면, 비타민 나무 그냥 심어서 병충해도 없다르고, 수확하면 또 소매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심으세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농사는 없어요. 병충해가 없는 것도 없고, 병충해 없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모든 거는, 얘도 열매, 얘는 진짜 게을렀네. 열매 진짜 안 땄네. 아이고. 열매 없으면 우리한테 얘기하라니까? 따줄 수 있다니까? 열매가 없어서 뭐 못한다고? 개뿔. 이런 나무도 볼수 있어요. 여기서 또 나오죠?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세요? 어디서 이런 나무를 볼 거야? 어디서 볼 거야? 어우. 야, 이거는 국내에서 꽤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무겠는데요? 비타민 나무? 그죠? 얘기를 하다 마는구나, 내가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병충해가 온다고요. 구멍구멍. 얘또 너무 오래됐지? 구멍구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는 다 벌레 똥이니까. 이렇게. 벌레 똥.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죠. 여기 다 벌레. 구멍이 아까 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또 이제 월동해서 살겠죠. 겨울을 알려고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큰 나무들은 자기네가 다 생명력을 유지하니까. 이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m 하면 될것 같은데요. 한 1m 이상. 자, 여기서 한 2m 이상, 3m 간격 띄었네. 얘는 이 옆에서 새로 나온 거예요. 얘가 뿌리에서. 나무 한 그루.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큽니다. 이거 따로 하나 기록해놔야겠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얘가 내년에 갈 수도 있어. 자.